좀 너무 멋있어요. 김영현스. 아 그래요? 선수촌에서 못 봤어요? 선수는 많이 보죠. 많이 봐요. 항상 인사를 먼저 해주세요. 아 영경 누나 한번 하세요. 영경 누나. 영경 누나.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. 아 또 진짜 우리 안창님 선수 동메달. 아 진심으로 네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 경기를 보면서 이게 유도도 예전 그 올림픽하고 이 경기 방식이 좀 이게 자꾸 달라지더라고요. 거의 매년 룰이 뭐 추가되거나 맞아요. 네. 그리고 네. 뭐 그게 적응하는 것도 좀 사실 힘들어요. 그 경기 시간 딱 끝나면 바로 그냥 연장으로 들어가서 네. 무제한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야 그리고 무제한이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요. 어떻습니까 이번 올림픽 이게 32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강, 8강 자 그리고 이제 준결승 그렇죠. 다시 그리고 동메달 결정전까지 안창님 선수는 정말 연장까지 다 끝까지 거의 갔거든요. 근데 사실 체력적으로는 저 진짜 괜찮았어요. 아 그래요? 아, 진짜요? 오히려 더 할 수 있었어요. 연장 가면은 상대방 지치는 것도 알고 병신력 승부거든 사실 체력 승부는 그래서 그 싸움에 가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괜찮았었어요 항상. 아 그래요? 예. 연장전 훈련 대비하고 또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제가 공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훈련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? 뭐 예를 들면 뭐 40분 동안 올림픽 뛰는 선수들이 앞에 서서 계속 무제한으로 계속 상대방 넘기면 바로 다음, 넘기면 바로 다음. 근데 다른 선수들은 이제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가니까 체력이 적은 상태잖아요. 근데 저희는 계속 소비하고 체력 그런 상황. 저는 다른 것보다 유도 경기를 보면서 손가락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. 손가락이. 아, 네. 손가락 잡기 싸움이니까. 잡기 싸쳐요. 네. 어 이거 하면 막 거기 상대에서 막 치죠. 그러면 또 잡아야 되죠. 그거 네. 도복이 또 얼마나 뻣뻣해요. 네. 아, 그 막 손가락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. 네, 저는 아프면 바로 나는 편이어가지고. 아, 그냥 놓으세요? 네. 아 그래요? 근데 놓으면 안 되잖아. 아 놓으면 안 되죠. 네, 다른 데 잡죠. 아 다른 데. 아 그래요? 그 유도 선수 하면 다 손가락 뭐 튕기고 막 붓고 막 그런데 저는 좀 깨끗한 편이에요. 어 진짜 그러시네. 그 심하진 않아요 저는. 아, 보통 저는 안정해가지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위해서 끝까지 잡고 있죠. 그런데 아 아프면 놓기도 하는군요. 네 그래요. 아 시합 전에는 긴장도 안 했고 그냥 아 그래요. 네, 네. 그냥 시합에 가까우면 가까워져서 긴장감이 없어졌어요 저는. 아 오히려요? 네 더 이제 할 건 다 했으니까 뭐. 아 진짜요? 네 그냥 뭐. 어 그럼 혹시 거지. 오늘은 어떻습니까? 이 촬영은? 또 긴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 그렇게 딱 봤을 때도 여기서 세 명 중에 제일 긴장하고 조셉이에요. 1번, 3번인 것 같아요. 1번. 그건 아닌데 아. 이게 또 뭔가 좀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? 그건 진짜 자신 있었어요. 준비하는 이 과정만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뭐든 제가 제 퍼포먼스 능력이 올라가나 떨어지냐 이것만에 집중했어요. 저는. 아 근데 제가 지금 저 안창님 선수를 오늘 처음 뵀지만 아 지금 안창님 선수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? 아 자신 있었어요. 네.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안창님 선수는 그만큼 엄청나게 훈련을 했고 난 그래서 자신 있다는 거죠. 훈련에만 집중했어요, 진짜로. 그것만 후회 없이. 만약에 지더라도 후회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정을 만들었죠. 그러니까 유도는 아무래도 근력, 체력, 순발력 뭐 그런 거 다 필요해가지고 거의 안 하는 훈련이 없어요. 그냥 뛰기도 하고 뭐 사이클 엄청 탈 때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러프 탈 때도 있고 웨이트 훈련도 하고 뭐 유도에 적합한 근력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유도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안 힘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.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. 근데 이건 버틴다는 느낌은 없어요 저한테는. 그 이유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목표가 있으니까 금메달 따고 싶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힘든 훈련이니까 그거는 감사하고 있죠. 그 안창님 선수가 진짜 경기마다 진짜 그 투혼을 이제 불살라 주셨는데 특히 동메달 결정전에서 경기 종료 7초 남기고 야 이거 제가 또 혼자 격리 중에 보면서 저 혼자 소리 질렀잖아요. 야 일어나가지고 업어치기로. 아 그렇죠. 와 그걸 시작 끝나고 울시는 것 같더라고요.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울컥하긴 했는데 원래. 성보 씨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너 1등 해도 좋아하지 마. 그냥 1등 하면 바로 나와. 이런 스타일이에요. 그렇게 같이 안, 시합 끝나고 안아주시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때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았어요. 시상대에 딱 서니까 어떤 생각이 좀 이렇게 드셨는지. 아 금메달 따고 싶었다 이런 느낌이었어 저는. 동메달 옆자리가 금메달인데 네. 아 내가 옆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
아 근데 솔직하다. 아니 사람이 또 그래요. 동메달도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. 아 그럼요. 아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기에 옆에 서 있는 금메달이. 아니 그 저 우리 그 김연경 선수가 도쿄 올림픽 때 제일 기대되는 선수 안창림 선수를 뽑았다고요? 네. 그럼 그러셨어요. 이제 훈련을 할 때 좀 자주 마주치는 종목이 있어요. 유도거든요. 안창림 선수랑 저희가 되게 자주 마주치는데 그 선수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훈련하는 거나 이런 거를 많이 봤어가지고 그 선수가 정말 열심히 했고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좀 너무 멋있어요. 김연경 선수. 아 그래요? 선수촌에서 못 봤어요? 선수는 많이 보죠. 많이 봐요. 항상 인사를 먼저 해주세요.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존댓말 써주시고 가끔씩 장난도 쳐주시고 막 그러는데 무슨 장난을 쳐요? 그러니까 제가 웨이트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? 막 이런 식으로 아 지금 김연경 선수 떠올랐어요. 아, 예.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? 아, 예 하고 그러면 호칭은 그래도 뭐 누나라고 할 정도가 친하진 않고 아 그래도 아. 누나 한번 던져보지 그냥 아니 뭐 네. 오늘로서 네. 누나라고 해도 되나요? 누나, 앞으로 보면 누나라고 할게요. 아, 연경 누나 한번 하세요. 연경 누나 연경 누나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. 제일교포라서 이게 좀 힘든 일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? 네네 네. 어떤 게 조금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시합을 거의 많이 못 뛴 게 제일 힘들었고 그래서 목표의식이 가기가 제일 힘들었고 이게 시합을 못 뛴다는 게 뭡니까? 제가 한국적이다 보니까 일본 선발전 같은 경우는 못 뛰는 거죠. 그건 아 선발전을 나갈 수 없군요. 네. 그래서 1년에 한두 개밖에 시합을 못 뛰었고 그래서 제가 뛸 수 있는 시합 중에 제일 큰 대회 두 개는 제가 다 1등 했거든요. 아 그러면은 이제 다음 목표로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당시 대학교 감독님한테 저는 바로 한국 넘어가고 싶다고 하더니 좀만 더 생각하고 이제 너 일본 기화를 해도 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제의를 받은 거고 왜냐면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렇죠. 이제 그쪽에서도 기화를 해라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조센진 뭐 이렇게 그냥 지다가 들어본 적도 있고 그냥 다른 일본 학교 애들한테도 그런 말 들어보긴 했고 아무래도 그 시위 아세요? 겨또 그 습격 사건 저는 그때 없었는데 동생이 그때 학교에 있었어요 그때 근데 애들이 그 학교에 학생들이 다 울고 불고 난리였대. 너무 무섭다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기고 일본 사람들 볼 때마다 벌벌 떨리는 애들도 있었다고 하고 사실 그때 반일 감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생겼어요. 제가 운동할 때 그 경계심이 동기부여로 바뀌었죠. 이게 일본 사람 절대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조선대학교 첫 교장님이세요. 제 외할아버지가. 학교를 세우시고 뭐 교육을 하시니까 제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외할아버지 존재가 배움이나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바꿀 수가 없어요. 사실 제일교포라는 거를 더 강하게 느껴진 게 한국에 넘어왔었어요. 일본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는 뭐 어느께는 여기 와서는 혼자잖아요. 제일교포라는 사람이 심한 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쪽팔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본 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웬만 뭐 무슨 일 있으면 아 일본에서 했으니까 뭐 일본에서 자랐으니까 뭐 다 이런 말 다 들어가지고 졌든 안 졌든 그러니까 저는 더 그런 사람들한테 저한테 편견이나 차별을 갖지 않고 제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. 아,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파워풀한 태권도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 우리 송미라 씨 그리고 이찬민 씨입니다. 아유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
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예, 좀 알리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세요. 맞아요, 또 수많은 맞아요. 분들이 또 계시지만 네. 공연 영상이 지금 일주일 만에 천만 뷰가 넘었다고 해요. 네. 이 오디션 프로그램 어떻게 이렇게 참가를 하시게 된 거예요? 저희가 2019년도에서 이제 이탈리아 초청을 통해 이제 이탈리아 순회 공연을 했는데 이제 그 순회 공연 할 때 이탈리아 가탤런트 제작사들이 보셨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탈리아 가탤런트 이제 나와달라고 출연 요청을 받아서 나갔는데 이 영상을 이제 또 아메리카 가탤런트에서 봐가지고 저에게 또 출연 요청을 해주셨어요. 아 이게 이제 그 시범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또 네. 연락이 또 이렇게 그쪽에서 왔군요. 네네. 아가텔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잖아요. 어떠셨어요? 이 미국 내에서는 정말 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네.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단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꿈의 무대들이었다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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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사실 그 무대에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일 수 있겠지만 거기서 또 골든 버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? Hi. Hav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. This is not about fighting. It's about courage. It's about confidence and respect. And I respect what you guys did out here today like no one else. And you know, you were not able to make it to the Olympics and get a gold medal. But I a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golden right now. 사실 저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태권도라는 걸 또 이제 미국이라는 곳에 이제 홍보를 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무대에 좀 올라갔었거든요.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했는데 예상외로 이제 그런 게 터지고 벅찬 감동이 좀 왔던 것 같습니다. 아니 그 저 아가텔 그 무대 준비는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?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. 그럼 한 두 달 정도 연습하고 이제 그 미국 현지에 가신 거네요. 네, 두세 달. 네. 야, 아니 이게 좀 태권도가 아까 좀 보니까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. 아, 아까 그럼요. 도움 닫기를 하고 어떤 그 계신 분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와, 높이가? 와 나는 와 거기 올라가서 여기 떨어질 때 와 이게 괜찮을까 할 정도로 이게 충분한 연습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? 네, 연습 안 하면 다칩니다. 이게 아무리 연습을 하셔도 또 때로는 부상에 또 그럼요.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. 한 번은 멕시코라는 국가에 가서 이제 시범을 보이는데 연습 중에 이제 한 명이 다쳐가지고 막 공중 기술 이제 사람 밟고 도움 닫기에서 뛰는 기술이었는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와 큰일 날 뻔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딱 정해져 있거든요. 몇 번을 봐도 여러 번을 봐도 저는 아직도 이걸 잘 못 쳐다보겠어요. 그땐 잘 안 봐요. 불안해가지고.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고 이제 잘하겠지 하고 믿겠지만 저희는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 같은 후배 선배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그 친구들이 착지할 때가 너무 항상 초조해가지고 찬민이도 역시 저는 잘 못 봤고요. 소리로만. 아, 그 작지 잘했구나. 근데 그런 기술들을 연습을 해놔서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. 애초에 완벽하게 맞춰놓고 간 상황이라서 자신감 있게 네, 자신감 있게 그냥 다친다는 생각 없이 하는 거라서 당연히 이거는 내 기술이고 내 주특기니까 그런 연습량이 문제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모든 게. 아니 그 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범을 보이러 진짜 많이 다니시죠? 기억에 남는 또 이렇게 무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진짜 많은 나라를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제일 인상 깊었던 시범은 이제 평양 2018년도에 평양 갔을 때 그 무대가 아닐까. 저희가 이제 북한 측과 한 무대에 같이 올라가서 품새를 했었거든요. 누구는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다 보니 네, 그때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천민 씨는 어디가 좀? 저도 평양에서
했던 거 기억이 제일 남고. 아, 평행에서 어떤 기억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? 그 옥류관. 아, 그러게요. 옥류관. 야, 그거 진짜 냉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. 야, 옥류관에서 그 냉면 맛이 어땠어요? 진짜 맛있었습니다. 저는 두 번 먹었습니다. 아, 두 그릇 먹었다고요? 네, 두 그릇 먹고. 네. 그 또 수박 먹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그 누나한테 수박 하나만 더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저 보고 너 욕심꾸러기구나 막 이런. 아, 욕심꾸러기. 아, 네. 거기. 그래서 예. 네. 그래서 주셨어요? 예, 네, 먹고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. 아, 사진 찍었어요? 누나하고 약간 썸이 좀 있었나 봐요. 아. 오늘 이렇게 시범단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. 이렇게 전 세계에 좀 뭔가 태권도를 좀 알리고자 하는 또 이유가 있다면? 저는 태권도가 일단 중국에서 계속 요즘 뜨지 않습니까? 막 김치도 그렇고 한복도 그렇고 태권도 자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이렇게 시범을 태권도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좀 태권도를 더 전하기 위해 더 제대로 알리기 위해. 예, 제대로 알리기 위해.